자, 혹시 내 목소리 안 들리면 바로 반응하세요. 자, 요거는 요 이제 수특, EBS 수특에 나온 건데 예, 수능형이면서도 동시에 내신도 조금 잡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인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문 분석해 봅시다. 자, 호장, 호는 청나라죠. 이제 청나라와 관련된 것을 이를 붙일 때 쓰는 표현이죠. 호장은 청나라 장수, 용골대를 가리킵니다. 호장이 인물에 대한 다양한 호칭을 쭉 연결했습니다. 호장이 군사들에게 호령해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여 사방이 불이 일어나 화강이 충천했다. 불길을 높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 이때 박씨가 이제 용골대랑 싸우는 거죠. 클라이막스 부분이네. 개화에게 몸종이죠. 개화에게 명해 옥병수를 던지게 하고 왼손에 옥화선을 오른손에 백화선을 들고 오색실로 부적을 메어 화염 속에 던졌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화염이 도리어 호진 쪽으로 향했으며 호국 군사들 중 화염에 쌓여 지척에 분간하지 못하고 불에 타준 자가 이를 헤아릴 수 없다. 자, 여기 이런 말들이죠. 백화선, 옥화선. 이거 뭐 이제 부채의 종류인데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 중요한 용어들, 뭐 화강이 충전했다든지 뭐 불이 화염 이런 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이라는 당대 조선민중 욕망이 반영돼 있다. 박씨가 도수를 통해 적군에 물리치는 모습, 박씨의 비번한 능력, 그죠? 고전설의 정기성. 이 정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이한. 그러니까 뭐죠? 신비하고 기이한 이야기다. 뭐 이런 얘기죠. 용골대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물러가게 하고 하늘이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뒤 칼에 피한번 묻히지 않고 호통 소리 한 번에 조선의 항복을 받았는데 손쉽게 조선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야. 이건 사실이죠. 어찌 일개 아녀자 여성을 무시하는 당대 사회 모습이 드러나고 작품을 통해 알수 있는 당대 사회 모습이나 문화를 묻는 문제와 그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의 창작 의도. 여성을 이제 무시했는데 도리어 그 여성이 그 나라를 구원하는 거죠. 불쌍한 동생은 죄 없이 죽이고 용골대 동생 죽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박씨의 용골대 동생을 죽였다는 거죠. 10만 대병마저 거의 죽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분하다. 무슨 면목으로 우리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이에 한우가 통곡하며 여러 장소에 불러 의논했다. 아무래도 저 여자를 다 이겨낼 수 없구나. 저 여자의 복수인커녕 항복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라도 급히 행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호군들이 장안의 미색과 왕비, 세자, 삼형제를 강제로 이끌고 호국으로 떠나려 하니 온 백성의 통곡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전진해 백성의 통곡소리가 드러났다는 얘기죠. 예. 요걸 가지고 외부 작품을 찾는 문제. 뭐 요거랑 이제 다른 그 당시 군담 소설을 다른 얘기들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박씨가 개화에게 명령해 적진을 향해 크게 외치게 했다. 양반과 여성으로 외간 남성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남녀 간의 내외를 중시하는 게 유교적 윤리 의식도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과거 문화 관련해 작품에 반영된 사회 모습을 묻는 문제가 될수 있다. 무지한 오랑캐. 예, 청나라는 오랑캐라 했죠. 놈들아 들어라. 너희 왕이 무도회에 너 같은 젖비린 나는 놈을 보내 존귀한 우리나라를 침략하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패배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가느냐? 만일 우리 왕비를 데려가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목숨을 보존하려거든 모셔가지 마라. 이제 그 당시에 왕비조차도 끌려가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호장이 그말 듣고 웃으며 말했다. 내 말이 하찮고 가소롭도다. 우리가 이미 내 국왕의 항서, 항복 문서를 받았으니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마음이로다. 그러니 그런 말 하지도 마라. 이렇듯 호장이 수없이 능욕하니 개아 또한 외쳐 말했다. 너희가 한사코 내 말을 거역하려 한다면 왕비를 데려가고자 한다면 우선 내 재주부터 보아라. 개아가 말을 마치고 무슨 진언을 두번 외우자 갑자기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급한 큰 비가 억수로 쏟아져 천지가 아득했다. 또한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고 우박이 담아 붓듯이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소나기와 우박이 얼음이 되어 호적 청나라 군사죠. 말굽에 자기 땅에 붙여 떨어지지 않고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박씨의 비범한 능력, 전기성 또 나오죠.
호장이 그제서야 깨닫고 말했다. 당초 군사를 일으킬 때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선에 나가거든 우의정지 후원은 절대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청나라 왕비가 박 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내용 일치 추론 문제에서 박 씨의 존재에 대해 왕비가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고했다는 것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또한 청나라 왕비가 박 씨와 마찬가지로 작품 안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 것을 통해 당시 억압받던 여성의 욕구가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 하셨다. 그런데 짐짓 깨닫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 생각하다 왕비 분부를 거역해 화를 당해 10만 대병이 태반을 죽이고 죄 없는 동생을 죽였거나 무슨 면목으로 대왕과 왕비를 뵙겠는가. 상황이 다급하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박 씨에게 비는 것이 좋겠소. 사람들이 통쾌하죠. 그죠? 문학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알수 있죠. 호장들이 말해서 스스로 손을 묶고 팔문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애걸 했다. 당사는 통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작품의 주된 창작 의도가 이 안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자, 소장이 군사들을 일으켜 조선에 들어와 사방에 돌아다녔을 때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신명하신 박부인께 무릎 꿇고 비나이다. 그러니까 왕이나 군사에게 무릎 꿇지 않았지만 박씨 부인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고는 또 애걸 했다. 부인의 말씀에 왕비를 데려가지 말라 하시니 분부대로 할 것입니다. 이제 길을 열어 우리가 고구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호장이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는 박씨가 이제 주렴을 걷고 크게 주렴이 발인데 크게 꾸짖어 말했다. 너희는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 없애렸으나 내가 부득이 천명에 따라 너희를 용서하노라. 우리나라가 불행히 너희에게 강화당하였으니 조선의 패배를 인정하는 박씨의 모습이자 병자호란의 패배가 운명인 것처럼 표현했다. 병자호란 패배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운명인 것처럼 표현하여 조선 민중에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 왕비를 모셔가려 하느냐? 너희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는 모셔간다고 하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니 부디 조심해서 모셔가라. 그러니까 패배했죠. 그런데 이건 운명이라는 얘기, 하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배한 것을 하늘의 뜻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실제 병자호란을 끝나고 왕자로 몰모 잡힌 것은 맞지만 왕비를 지킨 것 같은 내용을 통해 병자호란에서 부분적 승리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을 여기 부분에 나와 부분적 승리. 자, 중략. 박씨 호장들과 포국 군대를 보내며 의주에 있는 임장군, 이제 임경업이죠. 실존 인물. 임경업, 실존 인물 통해서 뭐야, 사실정을 나타내고 있죠. 이때 임장군 또한 장졸들과 단칼에 무찌르고 국권을 회복했는데 사자가 와서 정교, 임금의 명령, 북향사배 받다 보니 임금에 대한 임장군의 깊은 충성심을 알수 있다. 오라, 국문이 불행해 5월 모일 호병에 달려들어 도성을 습격함을 짐은 남한산성을 피난했으니 호국 10인 대병이 10만 대병이 들어와 호장 호통 한마디 어쩔 수 없이 강화 이제 뭐 회의죠 강화 회의 평화로운 상태가 됨을 의미하지만 문맥상 항복이죠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하늘이 정한 운명인 듯하도다 매우 분하고 한심하나 이미 끝난 일이다 경의 충성에 모두 허사가 되고 말을 놨구나 이제 어쩔 수 없으니 경은 길을 열어 호장을 돌려보내라. 임장군이 다 읽고 나서 칼을 던지고 대성통곡하여 말했다. 아 슬프다. 조선의 망고 소인. 병자호란 패배 원흉이 된 인물. 실제 역사에서 김자점을 가리킨다. 역적이죠. 국권의 농락이처럼 이처럼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명천이 어찌토록 무심하리요. 통을 구친 장군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인물의 내면 심리가 서술됐죠. 직접 제시했어요. 전직 작가 시점. 예, 잘 나오죠. 고전설 특징입니다. 다시 칼을 들고 나가 호장을 사로잡아 땅에 엎드려 꾸짖어 말했다. 내 나라가 지금까지 이태하게 된 데는 우리 조선의 도움을 받은 줄도 모르고 무지한 오랑캐 놈이 이처럼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 자, 앞부분 청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선에 도와줬다는 것을 알수 있죠. 앞부분의 내용. 내 놈들이 싸도 씨도 없이 다 죽이려 했으나 이미 강화를 맺었기에 왕명을 거역하지 못해 너희를 살려보내라. 그러니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시고 착실히 공경하라. 임장군은 통곡에 문을 열어 호국 군사를 내보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요거는 지난번 했으니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 봅시다. 문제 다 풀었나 모르겠네. 앞에 있는 내용이죠. 앞에 있는 내용 이제 이걸 풀이했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오케이. 이 앞에 문제가 뭐야? 이 앞에 문제가 일본 문제가 뭐였는 얘기야? 4번부터 봅시다. 일본 문제가 여기 문제가 없고 여기 떨어져 있지? 네, 그럼 4번부터 봅시다. 자, 윗글의 사건 전개로 보아 보기의 내용과 관련 없는 것은 작품의 현실 세계 반영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박씨 전에 나타난 사건 전개 구조는 남녀 차별심했던 봉건적 가족제도에 벗어나고자 했던 여성층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자, 틀린 것을 찾으라는 거죠. 자, 여성의 작품의 주인공인 국난 극복에 지대한 공을 세운다. 맞죠? 사회적 약자층 여성을 작품의 주동 인물로 설정했다. 오케이. 여성인 왕비만을 보호하고 세자와 대군을 볼모로 들은 것을 허락하였다. 요거는 좀 비약이죠. 왕비를 보호하고 세자와 대군을 볼모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내용. 실제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볼모로 세자와 대군을 잡혀간 것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장치죠. 장치일 뿐이지 그렇게 뭐 허락했다 이런 건 아니죠. 여성 4번 여성의 등장인물 비번역이 여친 인물 오케이. 대부분 남성 등장인물들은 국난 극복이 있어서 별다른 활약하지 못해서 그죠. 그래서 3번은 비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왕비만 보호한다는 건 아니고 훗날 이제 역사적인 것이지 이것이 뭐 허락했다 말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오케이. 5번. 자, 윗글로 보아. 자, 윗글로 미루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호장의 동생은 박씨 부인에게 죽임을 했다. 맞죠? 호구는 조선 군대와 싸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없었죠. 호장은 박씨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호장은 박씨 부인을 여쭤보다 결국 박씨 부인의 항복. 박씨 부인은 조선 호군에 항복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했죠. 운명이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자, 그 다음에 6번. 윗글에 대한 수행평가 시간에 발표하려고 한다. 준비 과정에 적절치 않은 것은 박씨 부인이 계하가 실존 인물인지 조사해 본다. 여성 주인공을 설정한 이유를 분석해 본다. 작품 배경으로 된 여성들 사건을 알아본다. 작품 주 단계에 있는 작가들도 출연한다. 오케이. 유사한 소재를 다룬 작품. 근데 1번은 박씨 부인과 계하가 실존 인물인지 이거는 뭐 이미 가공의 인물로 설정했기 때문에 수행 평가에 진지하게 담을 내용은 아니죠. 6번의 1번. 7번. A에 대한 설명 적절시 하는 것은 이때 박씨가 계열 명예 옥병술을 던지게 하고 그죠 옥가선 쭉쭉쭉 아까 봤던 거죠. 현대 소설을 자주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다. 그쵸. 고전 소설을 흔히 나타나는 정기적 오초 그렇죠. 소설 구성 필연성을 높여주는 구실 민중의 심리 맞고요. 영웅 인물의 영웅성 오케이. 필연성은 아니죠. 이게 무슨 이제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필연성 높은 구슬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 정기적인 요소고 그다음에 우연적이죠. 뭐 갑자기 바람이 왔다 갑자기 이런 거니까 필연과 틀립니다. 자, 쉽죠. 기억의 상황에 있는 호장이 할 수 있는 말을 가장 좋잖아요. 기억의 호장은 뭐야? 이었지 아녀자 불쌍한 동생을 죄 없이 죽이고 10만 대명마저 거의 죽였으니 더할 나위 없이 분하다. 무슨 면목으로 우리 왕과 뵙겠는가? 속수무책, 전정긍긍, 진태유곡, 수수방관, 사면초가. 몇 번일까 얘들아? 틀린 거.
특수무책, 전전긍긍, 진퇴유고, 수수방관. 수수방관은 아니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수수방관은 그 방치하는 거니까 사면초가. 사면초가 사방이 적이고 속수무책. 어떤 대책도 안 되고 전전긍긍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진퇴유고. 앞뒤로도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답은 4번. 쉽네요. 16번. 자, 다음 일반적 영어서사 구조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윗글의 내용 가장 관련 깊은 것은 고귀한 혈통이죠. 어려우다면 외면을 당하고 의인의 돈을 비번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해결한다. 가족의 인정을 받아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일반적 영서사 구조와 내용을 요약한 이 글에는 관련이 깊은 것은 윗글의 내용과 관련 깊은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서 여기 이거 갖고 찾는 거야. 전체적인 내용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다이 안에 다 들어있지만 그 안의 내용 갖고 보면 여기서 고귀한 혈통이라고는 볼수 없어요. 여기 혈통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외면당한 것도 안 나오고 의인의 도움. 그죠? 이거죠, 4번. 비번 능력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만 갖고 하면, 요 부분만. 의인한 비번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한다. 그죠? 네. 17번. 윗글을 보기에 설명한 역사적 사례가 다르게 서술된 이유를 가장 짓자른 것은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임금은 임경호 장군을 불러 호군에게 대항하려 했으나 붕서가 이제 임금의 편지가 임경업 장군에게 전달되지 못하여 임경업 장군은 국가의 패망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 알게 되었다. 임 장군의 하락세를 강조하기 위해 청에 대한 적개선을 고조시키기 위해 무기력한 양반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유죄 총집을 재현하기 위해 당시 상처받은 인종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보기에 설명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은 전달되지 못해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죠. 그죠? 활약상을 계속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겠죠. 네. 1번, 18번. 이 글을 읽었을 때 당대 독자들의 반응 가장 적절한 것은 민족이 우스운 자질성을 역사적 치욕을 상상으로 씻게 되어 그죠? 2번이 되겠죠? 네, 2번 되겠습니다. 네, 쉽네요, 내용은. 네, 이렇게 고전 3문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좀 어려워하는 잠깐만 내일은 있고 금요일 날부터 요거 준비될 수 있나? 문법 빠작 고등 문법 요거 좀 시작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 안돼 있으면 책이 준비 안돼 있으면은 미리 얘기하세요. 있는 사람은 괜찮고 동아출판사 빠작 고등 문법 빠작 고등 문법 요거 문법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금요일 날 10시에 요 문법 시작할게요. 만약에 준비가 안돼 있으면 안 됐대요. 그래서 요거를 좀 뭐랄까 찍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